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고2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을 지배하는 자, 수배자 박헌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 6월에 봤었던 학력 평가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하는 시간이고, 자, A형 1번부터 15번을 선생님이 해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2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치? 자, 가장 중요한 건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뭐잘 보느냐, 못 보느냐, 이것보다는 못 봤다면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 구멍이 생겼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게 있어. 넘어진 곳을 보지 말고 미끄러진 곳을 살펴라. 오케이. 넘어졌다고 쪽팔려하지 말고, 자,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 놓치고 왔는지를 확실히 보고 가시란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은 1번부터 15번까지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번부터 하나씩 풀어보고 가도록 하자. 1번. 1번 문제는, 자, 지수들에 대해서 계산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지수 형태가 나왔다면 밑을, 자, 이 부분 54라는 부분을 소인수 분해시켜야지만이 좀더 쉽게 풀어진다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유리수지수하고 이렇게 거듭제곱근이 나왔을 때는 얘도 유리수지수로 바꿔주는 게 훨씬 편리할 거야. 그래서 2의 3분의 2제곱에 곱하기 54라는 놈을 소인수 분해 시켜보자. 54는 9, 6이 54니까 9, 6이 54, 3, 3은 9, 2, 3은 6이어서 2 곱하기 3의 3제곱이네요. 자, 54는 2 곱하기 3의 3제곱이고, 자, 3제곱근이 있기 때문에 3분의 1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2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에 곱하기 3에 곱하니까 1제곱. 자, 어떻게 한다? 밑이 같은 지수, 거듭제곱의 지수를 더하겠다. 3분의 2와 3분의 1을 더하면 1이 됩니다. 그러므로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 되어서 3이 6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갈게요. 2번. 행렬 A가 주어졌어. 행렬 A가 주어졌고요. A 플러스 B가 단위행렬을 만족시키는 행렬 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나는 B를 구하고 싶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A를 더해주겠다. 즉, 이항 가능하다는 거, 덧셈, 뺄셈에 대해서. 그래서 이항시킵니다. 그렇다면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단위행렬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 3, 마사 1, 그리고 플러스 단위행렬 1, 0, 0, 1. 그래서 계산하시면 마이 1, 마이너스 1, 3, 마사 0, 마사 1, 1, 2 해서 나오겠지요. 답은 5번이 답입니다. 자, 제일 앞에 문제에서는 절대 틀리지 마십시오. 항상 누누이 말했듯이. 자, 그래서 답은 5번 구했습니다. 다음 문제 가자. 3번 문제예요.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했고요. 그에 대해서 성분 aij를 이렇게 나타냈다. i는 무엇을 나타낸다? i는 행, 그리고 j는 뒤에 있는 것은 열을 나타내겠다라는 얘기고요. ij에 당연히 2차 정사각 행렬이기 때문에 1, 2, 1, 2가 들어갈 수 있어. 내가 만들고 싶은 형태는 이렇게 두 개씩 있는 행과 열이 두 개씩 있는 행렬을 만들고 싶은 거고요. 1, 2, 1, 2, 2행, 1열, 2행, 2열로 구성이 되어 있겠지. 그래서 1행, 1열 성분부터 구해 보십니다. i 대신에 1, j 대신에 1이 들어갔으니까 1 곱하기 1 플러스 1 해서 2. 자, 1행, 2의 열 성분 구해 보십니다. i의 1, j의 2가 들어가서 3. 자, 2행 1열 구해보시면은요, i의 2j의 1 들어가서 3, a 2행 2열 성분 구해보시면 i의 2j의 2가 들어가서 계산하니까 5가 되겠네. 그런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모든 성분의 합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전부 다 더하시게 된다면 53, 13이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가십니다. 4번은 그래프와 행렬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고요. 각 꼭지점 사이의 연결관계를 나타내는 행렬, 바로 무슨 행렬? 인접행렬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인접행렬은 뭘 의미하는지 알지? 연결된 꼭지점과 꼭지점의 연결된 변의 개수로 성분을 만드는 걸 인접행렬이라고 하고요. 총 꼭지점의 개수가 7개가 있네. 자, 만약에 내가 이제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자. 1번, 2번, 3번 꼭지점, 4번 꼭지점,
5번, 6번, 7번이라고 했을 때 인접 행렬은 뭘 나타내는 것이냐? 자, 이렇게 행렬이 있고 1행, 2행, 3행, 4행, 5행, 6행, 7행. 열도 마찬가지로 꼭지점 7개니까 1, 2, 3, 4, 5, 6, 7이 있을 텐데, 자, 이거 하나만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써지는 건 무엇이니? 1번 꼭지점이 1번 꼭지점과 연결되어 있는 변의 개수입니다. 그런데 1번이 1번과 되려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형태의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0개입니다. 1번과 2번은 한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번은 7번과 한 개가 연결되어 있고요. 나머지 꼭지점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0000 가시겠지요. 결국 이런 1의 개수를 전부 다 구하라는 얘기인데, 일단 이쪽에서 1의 개수는 몇 개? 2가 되겠지. 그렇지. 근데 이 2가 의미하는 게 뭐지? 그렇지. 우리 배웠잖아. 바로 인접행렬의 행의 합은 그 꼭지점의 차수입니다. 차수가 되는 거야. 1의 차수. 1이라는 꼭지점이 몇 개의 변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두 개의 차수가 된단 말이야. 쭉 1을 더하래. 그렇다면 전부 다 더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그렇지. 1, 2, 3, 4, 5, 6, 7의 총 차수의 합이 됩니다. 꼭지점들의 차수의 합이 된단 말이야. 차수의 합은 변에 무엇과 연관되어 있지? 그렇지. 변계수 두 배잖아요. 두 배의 변계수입니다. 오케이? 우린 결국 뭘 구하고 싶냐면 일일이 다 행렬 구해도 되죠.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변계수를 두번 곱하는 것에 대한 문제구나라는 얘기예요. 변계수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입니다. 즉두 배를 해주면 18개가 답이 되겠다. 18. 오케이. 자, 차수의 총합은 변계수 두 배라는 거 알고 있죠? 차수라는 게 뭐냐면 1이라는 꼭지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 이쪽으로 하나 세고 이쪽으로 또 하나를 세는 거지. 그런데 2의 차수를 구할 때도 2하고 연결된 변의 개수 이쪽 하나 세고 이렇게 하나를 세는 거잖아. 하나의 변이 두 번씩 세진다고요. 그래서 차수의 총합은 변계수 곱하기 2다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이제 다음 문제 갑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거듭제곱 형태의 두 가지 식을 주어지고 나서 두 개의 연관성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3의 a제곱, a 플러스 2b의 제곱을 물어봤고요. 이런 스타일 문제 많이 나오시지요. 일단 지수들, 거듭제곱들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밑이 같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9는 싫어요. 그래서 이 식을 내가 3의 2a, 지금 3의 제곱이니까 2가 각각 곱해지지. 2a 플러스 2b는 48이야.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가 하나만 있는 건데, 얘는 a가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얘를 갈라서 써보자. 3의 2a 곱하기 3의 2b로 갈라 쓸 수가 있지.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3의 a제곱은 4라고 했잖아. 그렇지. 이두 개를 어떻게 하면 3의 a제곱, a 플러스 2b제곱이 될까? a 하나만 남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렇지. 나누시면 되죠. 나눠버리면, 자, 3의 두 개, 2a 두 개, a 한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가 없어지게 되겠지. 그렇다면, 3의 a제곱, 그리고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바뀌어서, 2b제곱은 48. 2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10이라고 구할 수가 있었던 문제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이 3의 2a제곱을 3의 a제곱 곱하기 3의 a제곱으로 가른 다음에 3의 a제곱에다가 4를 집어넣어도 상관없겠죠. 자, 하여튼간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4번. 자, 이제 6번 갑니다. 6번 AB 두 가지 행렬 주어졌고요. AB 곱에 대해서 인버스를 했더니 역행렬을 구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뭐 곱한 다음에 역행렬 구하신 다음에 행렬의 상등으로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이런 방법으로 구해보지요. 자, 곱한 것의 인버스 역행렬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B의 인버스 A의 인버스 위치 바뀌면서 인버스가 붙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마이릴 1, 0이래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B입니다. AB는 B 안에 들어있네요. 그렇다면 A가 필요 없어요. A에 대해서, 자, 역행렬 가지는 게 보이지요.
AD 빼기 BC가 0이 아니니까 3 빼기 2. 그렇다면 A의 인버스 여기서도 뭐 있다고는 했으니까. 자, 나는 뭘 할 거냐면 양변의 뒤쪽에서 A를 곱합니다. 행렬식에서 뭔가를 곱할 때는 방향을 잘 맞추셔야 돼요. 뒤쪽에서 곱합니다. 뒤에 곱하게 돼요. 그렇다면 B의 인버스에 A 인버스와 A가 곱해지게 된다면 얘는 단위 행렬이 돼버리지 항등 행렬. 그렇지? 그렇다면 그 단위 행렬은 안 쓰셔도 되죠. 두 개 곱했을 때 B의 인버스를 만들 테니까. 그래서 는 마일 1, 1, 0이 되고 A를 곱하면 A는 1, 1, 2, 3이라고 했어. 오케이. B의 인버스 역행렬을 알고 있네요. 자, 곱해보십시다. 마이너스 1의 1은 2니까 1이 될 것이고, 마일의 3이니까 2가 될 것이고, 1의 0이니까 1, 1의 0이니까 1이 되네. B의 인버스. 내가 알고, 구하고 싶은 건 A, B, B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B의 역행렬을 알아요. 자, 그렇다면 다시 B의 역행렬에 대해서 역행렬을 구해버리면, B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즉, 이 녀석의 역행렬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역행렬 공식 AD 1 빼기 BC 2분의 1의 순서 바뀌시고요. 마마 붙여주시면 되겠지.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전부 다 곱해서 부호를 반대로 취해주겠죠. 자, B가 그래서 말 2, 1, 마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A가 2가 되겠고요. 이게 A, 그리고 이게 B가 되겠네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십시오. 3이 답이 되겠어요. 자, 여러 가지 형태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뭐 다른 방법으로 풀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이제 7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그래프를 주어지는 문제고요. 자, 이 문제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을까요?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 지금 뭘 주어졌냐면 C의 Y좌표가 주어졌어요. C의 Y좌표. 자, 이놈의 Y좌표가 16분의 1입니다. 라고 주어진 거고 결국은 뭐야? 얼마를 집어넣어주면 16분의 1이 나옵니까? 그냥 이놈을 A라고 해볼게. 오케이. 자, 뭘 물어봤냐면 이제 A의 X 개수를 X 좌표를 물어봤는데 이거 구한 다음에 Y는 X, Y값 아니까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 문제지. 자, 일단 주어진 게 C점의 Y좌표니까 X좌표를 구해볼래요. 자, X좌표를 A라고 했을 때에 이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X에다가 A를 집어넣어주면 16분의 1이 나와요 라는 얘기지. 그래서 16분의 1은 2분의 1의 A 제곱이 됩니다. A는 얼마일까요? A는 4가 되겠지요. 2분의 1에 4제곱이 16분의 1이니까 좋아. 그래서 A 4에서 출발하게 되시는 거예요. 자, 4인데 Y는 X 위의 점이니까 이 부분 Y값도 4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 A좌표를 내가 이걸 B라고 그냥 해버릴게. 자, 바로 B,4가 A좌표가 되는 거고 자, X에 B가 들어가면 Y가 4가 됩니다. 라는 얘기지. 그래서 Y에 4 집어넣어주고 2분의 1에 B제곱이 되겠네요. 자, 밑을 맞춰줘야지요. 우리 지수. 뭐 지수 방정식이라도 할 수가 있겠고 밑을 맞춰주셔야지요. 2로 맞출 수 있으니까 2의 제곱은 자, 2의 역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제곱의 B제곱은 2의 마이너스 B제곱.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프 문제는 주어진 대로 쭉 하시면 답을 구할 수가 있겠고요. 자, 나중에 그래프하고 연관된 문제는 계속 꾸준하게 나온다라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자,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지수 방정식에 대한 문제고요. 지수 방정식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X가 붙어있는 밑에 있는 것들을 지금 맞춰야 되는데 밑이 이미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형태는 우리가 어떻게 푼다라고 알고 있지? 그렇지, 치환하는 거야, 치환. 자, 그런데 치환하기 위해서 플러스 1을 밖으로 꺼내서 2 곱하기 2에 얼마를 치환하는 거니? 2의 x제곱 치환하는 거지. 그래서 2의 제곱을, 2x제곱을 2의 x제곱의 제곱이라고 바꿀게요. 마이너스 9의
2의 x제곱 플러스 4는 0이고요. 자, x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야 되는데 뭐 굳이 치환할 필요 있겠니? 그냥 인수분해 시켜도 되겠지. 2일, 4일 마마줘버린다라면 이렇게 갈릴 수가 있게 되고 우리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마팔과 말 더해지니까 마구가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1, 1 곱하기, 자, 1은 쓰지 말자. 2의 x제곱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그렇다면 2의 x제곱은 2분의 1 또는 2의 x제곱은 4이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 그렇다면 x값 구하십시오. 예, x에 얼마가 들어가면 2분의 1이 되죠? 역수를 취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고요. 또는 2가 되겠군요. 그래서 두 실근의 곱을 구하십시오.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이제 다음 문제 가죠. 9번 문제입니다. 행렬을 말할 때 항상 강조했던 게 행렬은 표입니다. 그러면서 곱셈에 대해서 어떻게 곱해져버리면 의미 있는 곱셈이 되느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문제를 보도록 하자. 굉장히 복잡합니다. 편의 2013년 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어느 대학 A학과와 B학과의 선발 인원수와 경쟁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두 가지에 대해서 선발 인원수와 자 경쟁률 뭐 30명을 뽑고 싶었어요. 일반 전형으로 A학과에서 특별 전형으로 10명을 뽑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 일반 전형으로 A학과는 5.1 경쟁률, 그리고 특별 전형률로는 21.4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쭉 표현을 했다라는 얘기지. 그런데 경쟁률은 선발 인원수분의 지원자 수 지원자를 선발 인원수로 나눠버린 겁니다. 라고 했고요.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에 동시에 지원할 수 없으면서 A학과와 B학과에 학과에 동시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 자, 라고 해서 지금 한 군데만 찌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2013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이 대학 AB 두 학과의 일반 전형 지원자의 수의 합, AB 두 학과의 일반 전형의 지원자 수의 합을 M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B학과의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의 지원자 수를 합을 N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행렬 P는 예를 나타내는 거죠. 30, 40, 10, 20. 행렬 Q는 예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렇게 P, Q라고 주어졌을 때 이것들을 P와 Q의 성분으로 찾아내십시오. 라고 했어요. 밑에 보기 보니까 전부 다 P, Q나 Q, P만 나와 있잖아. 그렇다면 이 문제는 그냥 일일이 너희들이 P하고 Q를 곱해보고, 오케이? Q하고 P를 곱한 다음에 어느 성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렇게 일일이 찾아도 되는데 선생님 구조적으로 볼 겁니다. 잘 보세요. 일단 둘 다 물어보는 게 지원자의 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원자의 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그래서 경쟁률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원자의 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두시는 게 지원자의 수는, 지원자 수는 무엇으로 구한다? 경쟁률과 선발 인원으로 곱하겠다. 오케이. 인원 이렇게 곱해버리면 지원자 수가 나오겠습니다라는 얘기야. 경쟁률하고 선발 인원을 곱하면 지원자가 나온대. 그런데 이게 경쟁률 Q라는 행렬이, P라는 행렬이 선발 인원 수야. 그냥 두 개가 어떻게 곱해지면 지원자의 수가 나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AB 두 학과의 일반 지원자 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일단 이거 보지 말자. 우리가 어떻게 됐을 때의 곱에 대해서 정의가 가능하다라고 했냐면, 자, 만약에 P하고 Q를 곱하고 싶어요. 그런데 곱하고 싶다면 지금 자 PQ를 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P에 대해서 행렬이 나타내는 게, 자, 표로 바로 가자. 자, 이렇게 P라는 표가 있고요. Q라는 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두 개가 곱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가 맞아야 된다라고 했냐면,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다면, 맞다면 곱셈에 대해서 의미가 생깁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주어진 게 A학과, B학과, A학과, B학과로 맞아요. 그래서 의미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자, 의미가 생길 수가 있는 거. 곱을 했을 때 뭔가 의미 있는 것이 나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만약에 곱했을 때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곱해서
일행일렬 성분을 만들 거 아니야. P하고 Q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자 여기는 일반전형, 여기는 특별전형이죠. 그리고 여기는 일반전형의 경쟁률이고 특별전형의 경쟁률. 앞에 거는 선발 인원수가 됩니다. 자 곱했다라고 생각을 해봐라. 일반전형의 A학과의 선발 인원수와 얘가 곱해지는 거 아니야. A학과의 일반전형의 경쟁률이 곱해집니다. 선발 인원수와 경쟁률이 곱해져버리면 뭐가 된다? 지원자 수가 나온다고요. 이거 두 개 곱하면 지원자 수가 돼요. 무엇의 지원자 수가 되겠어? A의 지원자 수가 되겠지. 그치? 일반전형의 지원자 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 두 개가 곱해지죠. 근데 이 두 개도 똑같은 상황 아니야. B에 대해서 보겠다라는 얘기고 두 개가 곱해지면 B학과의 일반전형의 지원자 수가 돼버립니다. 자,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야. 자, A, B, A, B가 같을 때 이거 두 개를 곱하시게 되면 바로 일반 전형에 대해서 선발 인원수와 경쟁률이 곱해지기 때문에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뭐가 나오게 됩니까? AB의 관계가 없게 되죠. 그렇지? 일반 AB의 관계없이 다 두루두루 일반 전형의 선발 인원수와 경쟁률이 곱해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 AB 두 학과의 지원자 수가 돼버립니다. 일반 지원에 대해서 결국 PQ에 대해서 일행과 일렬이 곱해졌기 때문에 PQ의 일행, 일렬 성분이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N값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곱은 표는 구조적으로 보는 걸 볼 수 있다면 좀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어. 이걸 모른다면 일일이 다 나열한 다음에 의미를 찾아야 돼요. 뭐 그 부분은 뭐 해설지에서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이제 Q하고 P를 곱하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에 대해서 보자. Q라는 표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A, B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의 경쟁률. 그리고 P라는 표는 자 이렇게 쪼개지고 나서 여기에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이 되고요. 여기에 A, B가 돼요. 자 이제 좀 너희들이 찾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B학과에 대해서 보고 싶은 거야.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을 전부 다 아울러서 지원자 수를 구하고 싶어요. 자 일단 곱했을 때 의미가 생기느냐 이거야. 이 부분과 일반 전형, 특별 전형, 일반 전형, 특별 전형이 별 전형이 같기 때문에 의미가 생기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 B에서 찾고 싶어요. 그래서 바로 이걸 생각합니다. 오케이. B에서 찾고 싶다고요. B에서 찾고 싶어요. 이걸 생각합니다. 자, Q의 2행과 P의 2열이 곱해지면 결론적으로 2행 2열 성분이 나오는 거지. 근데 앞에 것은 일반 전형의 경쟁률이 뒤에 거는 B의 일반 전형의 선발 인원수하고 곱해지면서 선발 인원수와 곱해지면서 바로 지원자 수가 나옵니다. B의 일반 전형에 대한 지원자 수가 나와. 마찬가지로 이 녀석은 B의 특별 전형의 경쟁률인데 이 녀석이 B의 특별 전형의 선발 인원수와 곱해져서 이 두 개 곱해져 버리면 B의 특별 전형의 지원자 수가 되게 됩니다. 즉 2행 2열이 만나게 되면 바로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의 지원자 수에 합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바로 Q와 P가 곱해졌을 때 2행 2열 성분을 찾아버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일반과 특별의 지원자 수를 찾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답은 3이에요. 이렇게 표에 대해서 곱셈 문제가 나온다면 이게 표를 읽어주시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읽을 수만 있다면 좀 빠른 시간에 문제에 대한 답을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유념하시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 갑니다. 근데 뭐 이런 문제가 안 풀어진다면 이렇게 못 보겠다면 일일이 하면 됩니다.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할 뿐이지 일일이 다 곱해보시면 무슨 의미를 가진지를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연계형 문제입니다. 10번과 11번에 대해서 연계형 문제가 되고요. 자, 함수 그래프가 주어졌네요. X는 1,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걸 전부 다 그래프로 표현했습니다. A점, B점을 이렇게 X가 1이고 2일 때 잡고요. CD는 2분의 1의 X제곱과 만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느냐. 10번, ABCD의 Y좌표를 ABCD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A의 Y좌표 A, B의 Y좌표는 B가 되고요. C의 Y좌표는 C가 되고요. D의 Y좌표는 D가 됩니다. 이렇게 잡으라고 하겠고요. 우리는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치? A, B, C들을 전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A는 무엇이니? X가 1일 때 집어넣어 주니까 2가 되지요. 자, B는 무엇입니까? X에 2가 들어갈 때의 Y값이니까 4가 되는 거지요. 자, C는 무엇입니까? X에 1이 들어갈 때의 열이 들어갈 때 2분의 1이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하시면 D는 2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4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P가 A, B, C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렇다면 P는 A, B, C, D 이렇게 되어 있겠네. 그런 다음에 뭐 하라고 했어? 단순하게 역행렬 구하라고 했습니다. 역행렬 뭐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역행렬을 못 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공식도 있으니까. 근데 분수가 다루기가 싫어요. 그래서 4분의 1을 빼줄게. 분수 다루기 싫어서 4분의 1을 빼줄래요. 그렇다면 여기는 8, 16, 여기는 뭐냐? 2, 뭐냐? 1이 되겠네. 오케이. 자, 실수배가 되어 있는 행렬의 역행렬 구하기입니다. 실수배 어떻게 하나요? 이거 역수 취하시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뒤에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역행렬 구하니까 공식 갑니다. 8 빼기 32 분의 1이고요. 바뀌시고 마마 붙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4, 46의 24, 마이너스 6분의 1의 1, 마 16, 마이 8이 되는데 이것들 성분에 모두 합을 구하래. 마 6분의 1이 전부 다 곱해진 다음에 더해도 되는데 어차피 다 곱해질 거니까 여기다가 쓸게요. 자, 합은 마이너스 6분의 1 나중에 곱할래. 그리고 안에 있는 거 더할래요. 마 16, 마이, 뿔, 8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에다가 얼마냐? 마 18 하니까 마 10, 마구가 되어서 플러스 바뀌시게 되고 3, 2, 6, 3, 3, 9, 2분의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네요. 1번이 답입니다. 자, 어렵진 않았던 문제였죠. 전부 다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이 상태 그대로 역행렬 구하셔도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11번 가십니다. 11번은 더 쉬워요. 기울기 구하래요. A점, B점에 대해서 기울기 구하고요. C점, D점에 대해서 기울기 구하랍니다. 자, 우리가 좀 보기 편하게 써보자. A는 1, 2, B는 2,4, 그리고 C는 1,2분의 1, 그리고 D는 2,4분의 1이고요. M1, AB의 기울기를 구하십시오. X의 변화량 1분의 Y의 변화량 2가 될 것입니다. M2, 자, 이 CD의 기울기 물어봤어요. X의 변화량 1이 증가했네요. 그냥 1분의 안 쓸게요.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자, 얼마만큼 변화했나요? 정확히 식을 말하자면 2 빼기 1분의 4분의 1 빼기 2분의 1이죠. 그래서 4분의 1 빼기 2분의 1 해주시니까 4분의 2여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 녀석 물어봤지요. 마이너스 4분의 1은 2K. 그치? 그래서 K값 나옵니다. K는 마이너스 8분의 1이라는 문제였고 답은 2번입니다. 자, 어렵진 않은 문제였어요.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fx는 루트 ax 플러스 b라는 무리함수가 있는데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두 함수 y는 fx와 gx의 그래프가 모두 2,3을 지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 성립해요. 이랬을 때에 m과 n의 합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고요. 자,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대부분 역함수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역함수를 찾아야 되니 그런 상황은 거의 없어요.
그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거고요. 일단 fx라는 놈이 2,3 지난데. 그런데 역함수도 2,3 지난데.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 원래 함수가 2,3 지나는데 역함수가 2,3을 지난다면, 역함수는 뭐야? xy 바꾼 거잖아, 원래 함수에 대해서. 그렇다면 아, 원래 함수는, 자, 역함수가 2,3이야. 그럼 원래 함수는 어디를 지나야 돼? 그렇지. 3,2를 지나야 됩니다라는 얘기야. 자, 재밌는 게 어제 어느 한 녀석이 쌤한테 와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가 모두 2,3을 지난다면 두 함수 그래프의 교점이 2,3이 돼야 되는데, 선생님, 원래 함수와 역함수하고 교점은 y는 x 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x값하고 y값이 다를 수가 없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문제 오류가 있지 않나요? 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좀 생각해봐. 그 말은 맞습니다. 그 학생이 한 말은 맞아요. y는 x에서 교점이 생깁니다. 왜?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y는 x, 즉 x하고 y가 같을 때 교점이 생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라. y는 x분의 1에 대해서 역함수를 한번 찾아볼까? 자, y는 x분의 1을 식으로도 찾을 수 있지만, 자, 그래프 y는 x분의 1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역함수는 뭐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대칭시키면, 원래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y는 x에 대해서 스스로가 대칭이니까, 결국 대칭이동 시키더라도 자신과 똑같은 그래프가 나와요. 그렇다면 y는 x분의 1에 1과 역함수의 교점은 어떻게 되겠어? 무수히 많아지는 거지. y는 x 위에서도 교점이 나오지만 무수히 많은 점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역함수가, 자, 저놈이 지금 무리함수인데 무리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근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y는 x 이외에도 더 교점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상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하여튼간, 자, 이거 끝난 거야. 문제는 끝났어. 이 원래 함수가 2,3을 지나고 3,2를 지난대요. 그렇다면 2를 집어넣어 주니까 루트 2a 플러스 b가 3이에요. 그리고 3,2를 지나니까 루트 3a 플러스 b는 2예요. 제곱시키겠지요. 그렇다면 2a 플러스 b는 3, 3은 9가 되고요. 3a 플러스 b는 2는 4가 됩니다. 자, 연립시켜서 ap 값 구해야 돼요. 바로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오케이? 연립방정식을 가감법과 대입법을 통해서도 풀 수 있지만 우리는 행렬로도 풀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방법이 뭐야? 개수 행렬들 쭉 적으시고 2, 1, 3, 1, a, b에 그리고 곱하면 9,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a, b를 구할 수가 있고, 자, a, b는 이 녀석이 역행렬 가진다면 넘기지요. 역행렬을 곱한다는 얘기예요, 앞쪽에서. 그렇다면 앞쪽으로 가게 되고, 즉 2, 1, 3, 1의 역행렬에 9, 4가 곱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자, 역행렬 구해보시면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앞에 곱해져 있겠지요. 마이너스 1분의 1, 그리고 순서 바꾸고 1, 2, 마마 붙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9, 4. 자, 마이너스 1이 앞에서 곱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전부 다 곱해버리시면 마, 뿔, 뿔, 마 해서 이런 상황이 나오지. A, B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2라고 3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다. 그러므로 답은 4이다.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문제는 의외로 간단했고요. 역함수와 관련된 문제는 역함수 안 구합니다. 오케이?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게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는, 자, 식이 하나가 주어졌어요. 2차 정사각 행렬 AB가 이걸 만족시키고요. A의 모든 성분의 합이 10입니다. 그런데 B
플러스 단위 행렬의 역행렬의 모든 성분. 자, 결국 이 녀석의 역행렬을 구하십시오 라는 얘기고, 역행렬을 어떻게 구해? 그렇지, b 플러스 단위 행렬과 무엇이 곱해지면 단위 행렬이 됩니까? 바로 이 녀석을 찾는 거지. 그렇다면 주어진 식을 변형해서 b 플러스 단위 행렬로 묶을 수가 있는가? 우변은 단위 행렬만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자, 식에서 ab 플러스 a 마이너스 b는 영행렬, 이렇게 일단 바꾸시고요. b 플러스 단위 행렬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찾아봐야지. 이걸 a로 묶어버리면, a로 묶어버리면, 그렇지, b 플러스 단위 행렬이 생기지. 그러면서 인수분의 형태가 돼야지. 그렇다면 뒤에 녀석도 마이너스 1 밖으로 버리고 플러스 단위 행렬이라고 억지로 써줘버리지. 왜? b 플러스 단위 행렬로 묶여야 되니까. 그렇다면 좌변에 없었던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생기고 우변도 똑같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생겨야지만이 원래 식과 같아지게 돼. 그렇다면 b 플러스 단위 행렬이 뒤에 있으니까 뒤에 쪽에서 이렇게 묶어보시면 a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남게 되는 거고, 곱했을 때 우변에 단위 행렬이 되고 싶으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1로 곱해버리고 b 플러스 단위 행렬 놔두시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단위 행렬 이렇게 되지. 선생님, b 플러스 단위 행렬이 앞에 있어야 된다면서요? 아니요, 뒤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치? 문제는 b 플러스 단위 행렬과 무엇이 곱해지면 단위 행렬이 될까요? 바로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b 플러스 단위 행렬 뒤에 있어도 상관없다고요. 그렇다면 바로 마이너스 a 플러스 단위 행렬이 b 플러스 단위 행렬의 역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a, 자 여기다 적자. 마이너스 a 플러스 단위 행렬에 대해서 성분의 합을 구하고 싶은데 A 성분의 합이 10이래요. 자, 어차피 각각의 성분을 합을 해서 더해도 되지만 너희들이 이 상황이 잘 안 보이신다면 내가 A라는 놈을 ABCD라고 할게. ABCD. 그런데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10이 되는 상황이야. 오케이? 그렇다면 얘를 계산하신다면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플러스 1 0 0 1이고 결국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플러스 1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원소의 총합을 구하십시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를 마이너스로 묶어버렸어. a 플러스 b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되고 1 1 플러스 2가 되지. 자, 오케이. 성분의 합입니다. 이게 10이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8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답은 3번이에요. 자, 이거는 역행렬을 찾을 수가 있느냐, 식을 변형시켜서 역행렬을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갑니다. A 행렬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실수 X에 대해서 조건 P, Q에 대해서 나와 있죠. P라는 조건은 X는 A 초과예요. Q라는 조건은 A 빼기 X 단위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합니다라고 했어. 그러면서 P는 Q이기 위해 충분 조건입니다. P에서 Q로 각이 충분하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P이면 Q가 참이 된다라는 얘기고, 젤리집합으로 따져보시면 P가 Q에 포함이 됩니다. P를 만족하는 집합이 Q를 만족하는 집합에 포함이 됩니다. 이거야. 자, P는 나와 있으니까 Q에서 한번 우리가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찾아볼 건데 역행렬이 존재하느냐? 자, 그대로 갑니다. A-X 단위 행렬은 3, 4, 2, 1, 마이너스 1, 0, 0, 1이니까 X, 0, 0, X가 되겠죠. 빼주시면 3 빼기 X에 4에 2 빼기 0에다가 1 빼기 X. 자, 이게 역행렬이 존재하고 싶어요. 역행렬 존재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AD 빼기 BC가 0이 아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3 빼기 X, AD 1 빼기 X, 마이너스 AD 8 해서 이것이 0이 아니어야 돼요. 이 녀석을 풀어야 됩니다. 자, 전개하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5 인수분해 되고요. x 플러스 1은 0이 아니어야 되고 그러므로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고 x는 5가 아니다가 바로 q에 대한 진리집합이 돼요. 자, 오케이. 자, q에 대한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2라고 5가 아니면 돼요. 이겁니다. 그러면서 p는 x는 a보다 크다가 되는데 p가 q에 포함이 돼야 되고 이런 부등식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수직선 상에서 푸는 게 좋습니다. 깔끔하고요. 그래서 수직선에다가 p라는 진리집합과 q라는 진리집합을 한번 그려볼게. 자, Q라는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5만 아니면 돼요. 즉 마이너스 1 빵꾸내고 5 빵꾸내가지고 이것만 아니면 됩니다. 나머지가 다 되겠다. 이게 다 되겠다라는 얘기야. 자, 이게 Q의 진리집합입니다. 근데 P가 X가 A보다 큰데 이 안에 포함이 돼야 돼. 포함돼야 돼. 그렇다면 A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 그치. 당연히 이 정도에서 A보다 크다가 P의 진리집합이니까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데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하얀색이 O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포함하는 게 아니니까. 즉 오른쪽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요. 즉 A가 있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O보다 일단 커요. 자, A가 있을 수 있는 곳. 고로 A는 자 여기다 적을, 아, 밑에다 적자. 밑에다가 적자. A가 있을 수 있는 곳은 일단 O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줘야 돼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가야지. A가 5가 돼도 될까? 만약에 P라는 진리집합이 5 초과야. 그러다 그림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지.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는 하얀색에 주황색이 포함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지. 그래서 5가 돼도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A의 최소값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5가 답입니다. 5번이에요. 자, 다음 문제. 15번 문제입니다. 15번. 자, 15번 같은 스타일 문제 정말 시험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지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왜? 식이 주어졌으니까 너희들이 그 식을 안 구해도 돼요.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식이 주어지는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 누누이 말했냐면 그 식을 밑에다가 다시 크게 적으세요. 자, 뭘 주어졌냐면 일단 P는 14분의 그리고 h-65에 곱하기 1.05에 t제곱 이렇게 주어졌는데 니들 글씨로 밑에다가 다시 크게 적으라고. 왜? 활자체를 보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직접 쓴 손글씨를 보는 게 너희들이 쉽게 느껴진단 말이야. 선생님도 맨날 이렇게 적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문자들이 어떤 거를 가르쳐주는지를 여기다가 직접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읽으면서 옮겨 적을게. 어떤 물질의 부패지수 Q입니다. 부패지수. 자, 부패지수에 대한 문제다. 부패지수가 P입니다. 일평균 습도, 습도입니다. H를 습도라고 주어졌네요. 그리고 일평균 기온을 T, 아, 평균 기온을 T라고 했어요. 이렇게 적어 놓으라고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뭘 물어봤느냐. 일평균 습도가 72%, 습도가 72%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쭉 읽어보시면 습도가 79%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평균 습도가 72%짜리를 부패지수를 내가 밑에서 나왔구나, 말에서 나왔구나, P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P1은 자, 일평균 습도가 72%니까 여기에 72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65, 14 곱하기 자 1.05에 자 뭐라고 했어도 일평균 기온이 10도라고 했잖아. 여기에 10이 들어가는 거겠지. 이게 적는 겁니다. 정리하시면 분자가 얼마가 되십니까? 65 빼주시니까 7. 분자가 7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2분의 2대 2분의 1에 곱하기 1.05의 10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
2는 아니구나. 1 평균 습도가 79%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79가 들어가야 돼요.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 1 평균 기온이 X래요. 자, 습도가 79, 평균 기온이 X래요. 그대로 적자 이거야. 여기다가 79, 마이너스 65, 14, 그리고 곱하기 1.052의 T가 X라고 주어졌고요. 이 날의 부패 지수가 뭐라고 했냐면 4P1이래요. 4P1이 이것과 같대요. 일단 정리하자. 분자 14, 분모 14, 1이 됩니다. 이것만 남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4P1은 지금 1.05의 X제곱 이렇게 돼요. 자, 근데 P1 우리 구했죠. P1을 예라고 했어요. 예. 얘를 P1에다가 퐁당 집어넣어 주시니까 4가 곱해져서는 2 곱하기 1.05의 10제곱이 됩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다? X값 구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에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1.05의 14제곱을 2라고 한대요. 1.05의 14제곱을 2라고 한대요. 그럼 2에다가 1.05 똑같이 밑을 맞추는 게 좋겠지. 그래서 2 대신에 1.05의 14제곱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1.05의 24제곱. 오케이. 1.05의 x제곱은 1.05의 24제곱. 고로 x는 얼마다? 24가 되겠다라는 간단한 문제였고요. 이렇게 공식 주어지는 문제들은 너희들이 한번 적고 나서 그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을 쭉 적어 놓으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하여튼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 이어서 이제 16번부터 이제 다른 선생님이 하시니까 그것도 들어보시고, 자, 중요한 건 뭐다? 자기가 미끄러진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찾아내가지고 그 부분을 꼭 보완하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른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